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2021년 9월 8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Confiscate. 몰수하다, 압수하다. Number 2. Falter. 불안해지다, 흔들리다. Number 3. Listen to this. 이것 좀 들어보세요. 1번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3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4. Look in the mirror and ask yourself. 거울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Number 5. Fight for equal pay. 동등한 보수를 위해 싸우다. 4번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6. Better working condition. 좀더 나은 근로 조건. Number 7. Offer equal opportunity.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다. 6번 보고 가겠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Working condition, 근로조건. 7번 마찬가지입니다. Equal opportunity, 동등한 기회. Number 8, amputation, 절단수술. Number 9, think about it. 그것에 관해 생각해봐. Number 10, what went wrong?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8번은 어려운 단어고요. 그리고 9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을 보면 의문사 what이 동사 앞에 주어 쓴 경우입니다. Number 11. I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Number 12. High-rise building. 고층 건물. 12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High-rise, 고층 건물. Number 13, auction, 경매. Number 14, apparent, 분명한. Number 15, segregation, 분리, 구분. 13번,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6, cool composure, under pressure. 압박감 하에서 냉정을 유지하다. Number 17, unable to leave,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6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 좋죠? composure, 냉정함. 그리고 17번은 able to의 반대입니다. unable to 뭐뭐 할수 없는이고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만 받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Number 18,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 Number 19, probationary firefighter 견습 중에 소방관. Number 20, matter of time 시간 문제. 18번은 영어 회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probationary, 수습 중에, 견습 중에. 그리고 20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21, what happens next?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Number 22, hard to describe emotion. 감정을 묘사하기가 힘듭니다. 21번 보고 가겠습니다. 10번처럼 의문사 what이 동사 앞에 주어를 쓴 경우입니다. 그리고 22번 보면 투부 정사인데요. 투부 정사 앞에 쉬운이나 어려운을 뜻한 형용사가 나올 때는 투부 정사가 수식해 줍니다. Hard to describe 묘사하기 힘들다. 1번부터 22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좀 여러 군데 보이고요.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 그리고 영어 회화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곳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CNN 뉴스 청취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어 회화하는데 이런 표현들 사용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